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 모태신앙이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은 뭘까? 반대로 말하자면 모태신앙들이 지금 멈춰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 자, 모태신앙이란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런 말 어떨까 싶어? 모태신앙은 고민의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맞아 아니야? 다수의 경우 맞을 거야.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했어? 아니지. 그 고민이 오기 전에 아침에 엄마가 깨웠지. 그치? 이 신앙을 가질까 말까 고민하기 전에 갑자기 세례를 준다고 세례를 받았을 거고, 그래서 그것들이 연속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을 거야. 아, 물론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었지만 문제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보니까 때로는 나 스스로 헷갈릴 때가 있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나? 아니면 그냥 관습이 굳어진 게 아닐까?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자신이 없어지는, 위축되는?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 과대평가받고 있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 신앙적으로. 주변에서 내가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알아.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이것저것 많이 하고 저 청년은 되게 하나님을 잘 믿겠네 라고 하지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봐 라고 하면 조금 자신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야? 글쎄 나도 때로 헷갈려. 아니면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야 기독교가 뭘 믿는 종교야? 성경이 무슨 얘기야? 얘기해 줄래? 이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물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신앙이 좋아 보이는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거를 그냥 매주매주 하고 있을 뿐이야. 왜? 그래야 우리 엄마 아빠가 기뻐하실 테니까. 이걸 하고 있을 뿐인 거지 사실 속으로는 나도 알아. 내가 잘 모른다는 걸.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좋아 보여?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할 때 우리 몸을 어떻게 흔들어야 돼? 앞뒤로, 그치? 찬양할 때 어떻게? 좌우로, 그치? 빠른 노래 나오면 바운스 타주고. 여기서 신앙이 조금 더 좋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 여기서? 그치, 손을 대지. 더 좋으면 어떻게 해? 눈을 감지. 우리 알고 있어. 그렇게 해야 신앙이 좋아 보이는 걸.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따, 둥따, 둥, 빰!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부터? 무슨 말을 하는지 중요하지 않아. 일단 빠르고 목소리가 커야 돼. 중간에 말이 씹혀 걱정하지 마. 우리한테 뭐가 있어? 랄랄라가 있어. 할랄랄랄랄라 하고 있으면 오우 쟤 이렇게 방언 받았다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 교회에서 이렇게 겸손해 보이는 방법. 아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럼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랑 겁나 한 다음에. 간증집회 그런 거 많잖아. 지가 무슨 사업을 해서 뭐 크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어쩌라고. 여태까지 니 자랑했잖아. 우리는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대평가 받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우리는 알고 있을 때가 있어. 자, 근데 이거를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 혹은 주변에 기독교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럴 수 있지 않나? 근데 생각해보자고. 여러분 모태신앙이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교회를 20년간은 다녔다는 얘기야. 그치? 교회를 20년간 다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이렇게 한번 바꿔서 말해볼게. 여러분이 만약에 복싱을 20년간 배웠어.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그 주에 바로 복싱 영화부 등록해가지고 이제 내 손에 글러브가 껴있고 맨날 가서 샌드백 치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년 동안? 20년 동안. 혹시 이 중에서 내가 복싱 혹은 격투기를 했었다. 혹시 몇 년 했니 친구는? 1년 반 했어? 1년 반 그래도 했으면은 누구한테 막 맞고 그러지 않는 자신이 있겠네. 그치?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복싱을 20년 했다. 너 그럼 너 걔한테 덤빌래 안 덤빌래? 절대 안 덤비지, 그치? 그리고 자기도 그런 신뢰가 있을 거야. 내가 어디 길 가서 맞지는 않는다. 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중국어를 20년간 공부했다고 쳐보자. 그 사람이 중국어를 잘할까 못할까? 웬만한 전공자 바르지 않을까? 20년이면, 그치? 대충 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에 52번을 20년 동안 했으면 꽤 잘할 거야. 근데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하나님을 잘 모른다, 설명을 못한다 라는 거는 뭔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 아마 너희 중에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언제 많이 봤냐면은 내가 이제 군목사역을 할 때, 공군, 나는 같은 경우는 양주의 덕정포대에 있었는데, 그 포대에 있을 때였는데 신병이 들어와, 교회를 다녔대. 그럼 얘가 교회를 못하시냐고 하니까 겁나 교회 생활을 잘해. 근데 뭘 잘하냐면은 봉사를 겁나 잘해. 와서 PPT 딱 만들고, 주호 딱 만들고, 재량팀 딱 만들고, 뭐 무슨 행사 준비 팍팍팍팍팍 진짜 잘해. 다 잘해. 교회 오는 애들마다 다 잘해. 그럼 내가 이걸 물어봐. 오케이, 그래 봉사 그건 됐고
하나님 믿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예배란 게 뭐야? 그러면 다 입이 다치는 거야. 이건 너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교회의 본질이 봉사하는 곳일까? 아니야. 오히려 밑에 가도 가까울 거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거.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정의를 내려주신 적이 있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교회의 정의를 내리신 부분이야. 야, 이게 바로 교회야. 그게 언제였냐면은 베드로가 인생의 홈런을 날렸어. 예수님을 기쁘게 했어. 어떻게 했지?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그 제자들한테 물어봤어. 사람들이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라던데요? 누구라던데요? 그래, 그럼 니네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베드로가 뭐라 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우와, 그치! 너 임마, 이제 이름 바꿔. 이름 내가 베드로를 해줄게. 그 다음에, 지금 네가 얘기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 반석에 그건 곧 뭐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게. 그 말은 뭐야? 교회는 어떤 곳?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해주는 곳.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요. 믿음이란 건 이런 거고요. 그게 되어야 정상인데 교회를 20년 다니는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고. 이거는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올바른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올바른 신앙이 있으면 돼. 그렇다면 한 번 더. 올바른 신앙이란 뭘까? 신앙? 말이 조금 어려워. 저거 쉬운 말로 하면 뭐야? 신앙? 그렇지, 믿음. 오늘 이 얘기해보자. 그럼 믿음이 뭐야? 우리가 믿음이란 말 진짜 많이 쓰거든? 너네 하나님을 믿니? 믿는다고 얘기할 거야. 딴 데서도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야. 너 교회 믿어? 뭐 이런 말은 좀 이상하지. 아무튼 뭐 기독교 믿어? 예수님 믿어? 응, 너희는 믿는다고 대답을 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 믿음이 뭐야?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자, 근데 우리 올바른 믿음이 뭔지 찾아가려면 좀 헷갈리니까 반대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알고 있지만 믿음이 아닌 것부터 한번 소거를 해볼게. 소거법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봤어. 유사 믿음. 우리가 믿음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닌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첫 번째 유사 믿음 뭐가 있을까? 따라합니다. 신의 존재. 오케이. 신의 존재를 믿는 믿음은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 아니지, 사실은 유사 믿음이라는 거지. 왜 그럴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누가 나한테 물어봐. 야, 너 아빠 믿어? 응, 나는 우리 아빠를 믿어.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아빠를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아빠의 존재를 믿는 거야? 아닐 거야. 왜냐면 누군가는 아빠는 있는데 아, 나 우리 아빠 못 믿겠어 그냥 봐. 누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 그 말이 여기서 믿는다는 건 단순히 존재를 믿는다 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물어봐. 내가 하나님을 믿니? 어떤 걸 믿어? 저는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자연물을 보고 있잖아요. 확실히 하나님은 존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거는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신관념인 거지 그거랑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야.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신이란 건 누구나 믿지. 일단은 타 종교인들도 신을 모두 믿고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신은 믿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뭐 다들 사후세계를 고백하거나 아니면 뭐 위험한 일 있을 때 신이시여 뭐 그런 걸 고백한다든가 아니면 특히나 장례식장 가보면 그런 믿음을 한 번쯤은 볼 수 있지. 교회를 안 다니지만 종교가 없지만 신에 대한 간절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단순히 신의 존재를 믿으니까 신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기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요거 같이 읽어볼게. 시작.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다고? 악한 귀신. 신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악한 귀신들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왜? 난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의 형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케이스. 신의 가호를 믿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걸 믿어. 하나님이 내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실 걸 믿어.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지켜주셨거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보호해주실 거라고 믿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 신의 가호를 믿는 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거를 문장으로 정의해보자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거 맞을까 틀릴까? 그치? 일단 뭐가 잘못된 거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야? 아니지. 자기 삶에 대한 신앙인 거지. 이건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 자기 삶이 중요한 거지. 근데 의외로 이게 자기 삶의 목표인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하나님 믿으면 예비하신 짝이 올 줄로 믿어. 내 인생이 잘 될 줄로 믿어. 우리가 건강할 줄로 믿어. 글쎄, 실제로 그럴까? 정말로 이걸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그치, 욕만 봐도 그렇고 또 하나. 근데 욕도 어쨌든 마지막에 보상받았잖아. 근데 정말로 안 좋게 끝난 사람들 많이 있거든? 내가 이 얘기는 참 조심스러워,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얼마 전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 있었죠. 그쵸? 그 중에 한 친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였어. 만약에 그 유가족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지켜주십니다. 이거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이건 가슴을 찌르는 말일 거야. 왜? 우리는 비슷한 사건을 많이 봤거든. 세월호 때 혹은 코로나 때 그 유가족 중에 하나님을 믿은 가정이 없었을까? 그리고 코로나 때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사망하셨어.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키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뭔가 일반화될 수 있는 사례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 하나 나오면 간증 집회를 하지. 귀한 사례니까. 근데 이거를 붙잡고 이것이 신앙의 근거라고 한다면은 그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일까? 그 생각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어요. 그러면 그 온 목적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거야? 아니지. 그렇게 치면 예수님이 실패한 거지. 끼켜봤자 몇 명 치료하셨겠어. 세상에 아픈 자가 얼마나 많은데. 분명히 그 이상의 것이 있는데 이것만 붙잡고 아 이것이 신앙이야 라고 말한다면은 그것 또한 온전한 신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 그 다음 세 번째 거. 신과의 교제를 믿는 거. 이거는 뭐냐? 아, 저는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것만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신다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저는요,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옛날에 몰랐는데 그런 분이신 걸 내가 알았어요. 저와 함께 하세요. 보통 이런 걸 깨닫는 사람한테 이런 말 많이 붙여, 교회에서. 아, 너 드디어 하나님을 으로 만났구나. 맞아. 그 표현 진짜 많이 쓰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격적은 아마 그런 뜻일 거야. 존재하지 않는 줄, 혹은 우리처럼 인간적인 교제를 못 나누는 줄 알았는데 진짜 살아계셔가지고 내 기도를 듣고 나와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오케이, 그런 건 다 좋은데 아쉬운 점 뭐냐면은 대부분 그렇게 느끼는 감정들이 주관적 해석이라는 것이. 내가 느꼈던 실제 사례, 들었던 실제 사례. 어떤 학생이 나한테서 신앙 상담을 하는 거야. 근데 자기네 교회 선배가 그랬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선배가 평소에 그 말을 되게 많이 했대. 그래서 물어봤대. 어떻게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몸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 그럼 그때가 하나님이 안아주신 거야. 히터 튼 거 아닐까? 아니면 뭐 기도하다가 갑자기 뭔가 이게 빛이 보는 순간이 있대. 그 앞에 조명이 있었던 게 아닐까? 특히 이런 감정 같은 경우는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타 종교인들도 심지어 느끼는 감정이야. 여기가 그 힌두교 황금사원이야. 그 여기를 가본 건 아닌데 내가 말레이시아를 갔을 때 힌두교 사원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 되게 신기했어. 멀리서 사원이 멋있게 있길래. 보통 여행 가면 나는 일부러 타 종교 사원을 꼭 한번 가봐. 딱 갔더니 겉은 되게 올드해 보이잖아. 근데 들어가서 되게 깜짝 놀랐어. 거기 스님께서 앞에서 마이크 잡고 설교하고 있고 옆에 PPT 쓰고 있더라고. 오, 되게 새롭더라. 그리고 저기 안에 구조가 D자 모양이었었는데 여기서 설교하고 있고 저쪽 구탱이에 애기들이 막 놀고 거기서 아빠들이 핸드폰 하고 있는 거야. 거기가 어디였을까? 유아실. 똑같더라고. 보니까 딱 봐도 남편들은 이제 안 듣고 싶은데 아내들 때문에 차 태워주러 왔다가 핸드폰 하다 가는 거야. 똑같더라고 우리랑. 아무튼 거기 안에 그 승려, 몽크라고 하지? 왔다 갔다 하고 있길래 물어봤어.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여행객인데 좀 이 종교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하니까 되게 좋아하면서 따라오라고 하더라고. 따라갔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우리가 섬기는 신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때론 잘못된 길을 갈 때 나를 인도하시고 또 때론 나를 벌하시기도 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등에 소름이 쫙 돋는 거야. 왜 돋았을까? 나 이거 우리만 쓰는 말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모든 종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신을 경배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feel이 오고 거기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해서 나는 신과 교제하고 있어. 이런 감정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나 있다라는 말이지. 근데 이걸 근거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하긴 되게 아슬아슬한 기분이 들지 않니?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요 진짜 사실이에요. 이거는 다른 종교처럼 그냥 가짜 해석이 아니라 난 진짜 경험했어요. 오케이. 그걸 다 인정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기보다 누군가 나를 불렀어. 오케이. 여긴 알았어. 근데 정작 저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지. 오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날 안아주시고 날 터치하시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노상 이것만 즐기는 거야. 오 하나님이 내 어깨 두드겼어. 오오오 봐봐봐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나 좀 보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느낀다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누군지 잘 알게 되는 건 아닌 거지. 자 그리고 마지막 유사면 네 번째 보여줄게요. 마지막. 마지막은 뭐?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신념. 나의 신념을 믿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어.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우리 그런 사람들한테 왜 믿음이 좋다는 말 많이 쓰잖아. 야, 너 중간고사 공부 안 해? 아, 난 공부 안 해. 왜? 아, 나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좋은 성적을 맡겨주실 걸로 믿어. 아, 너 참 신앙이 좋구나. 야, 너는 여자친구 안 만나냐? 아 나는 믿음이 있어. 어떤 믿음? 아 나는 내가 열심히 여자를 꼬시지 않더라도 훌륭한 짝을 만날 거라는 믿음이 있어. 아 넌 참 믿음이 좋구나. 뭐 좀 약간 과장되긴 했지만 실제 교회 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지. 그치? 이런 식의 믿음. 요거를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 아니지. 요거는 그냥 자기 신념에 대한 믿음인 거지. 이게 이루어질 거야. 이게 이루어질 거야. 얼핏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자기 삶의 서포터로 만드는 거지. 하나님의 역할이 뭐야? 그냥 자기 삶을 도와주는 서포터라는 거야. 나는 이것을 이루고 싶어? 이게 이루어질 줄로 믿어. 왜 하나님이 나를 팔로우 할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지. 하나님이 내 따까리가 되어줄 거란 믿음인데 이게 어떻게 믿음이라 할 수 있어. 자 우리가 지금 유사 믿음 네 가지를 봤어요. 혹시 기억하나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 두 번째 시작. 신의 가호를 믿는 거. 세 번째 시작. 신과의 교제. 그 다음 네 번째 시작. 나의 신념. 요것들을 일단은 진짜 믿음이라고 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같이 얘기했어. 그러니까 물론 인정할 수 있는 거 있어. 인정할 수 있는 거는 이 모든 것들이 좋은 도움 닿기는 맞아.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나 본데 하나님을 바라봐 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도움 닿기일 뿐 진짜 믿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혹시 우리가 여전히 이 네 가지의 믿음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지난주처럼 너희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자, 이렇게 대화 주제를 정해줄까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사 믿음 중 내가 가져보았던 혹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지 두 번째 시작! 그렇다면 올바른 믿음이란 무엇일까? 요 두 가지에 대해서 활발하게 대화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훈이가 신과의 교제가 저는 믿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되게 중요한 말을 했는데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고 몸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을 만난 거라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험 다들 있지? 특히 어디 가서? 수련회 가서 그렇지. 다들 물어봐. 여러분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갔다 왔는데 교회에서 물어봐. 여러분 하나님 만났어요? 네 해. 일단 기도하다 울었으니까. 아니면 수련회 마지막 날 인도할 사람 몰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만났어요? 우리 하나님 만나서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쁨의 박수를 해주세요. 대부분 그 기준이 뭐냐면은 기도하다 울며 하나님 만난 거래. 근데 기도하다 우는 건 너무 쉽지 않나? 감정적인 사람들은. 왜냐면 거기서 울리려고 저거 녹화하고 울리려고 막 녹화하잖아. 아니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울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것이 내 신앙의 근거야 라고 한다면 그거 굉장히 위태할 거야. 그치? 송현이가 나의 신념 어떻게든 잘 될 거라는 생각 그것이 나의 신앙이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거 자체 그거 하나가 내 신앙의 어떤 근거였다고 한다면 되게 위험하겠지. 그래서 아마 주변에 있을 거야. 이런 식의 4번의 신념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다가 그 사람의 삶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 그때 교회를 떠난 게 있어. 나 이번에 아는 지인이 재벌주께서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연대에 갈 거라는 기도응답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걸 확신하신 거야. 그러니까
연대 갈 것 같아가 아니라 주변에 그냥 연대 간다고 말을 한 거야. 그냥 우리 연대가 내년에 어떻게 알아? 아, 내가 그런 응답 받았어. 아, 근데 그거 확신해. 무조건 맞아. 그래가지고 실제 연대 그 앞에 부동산 막 알아보고 그래서 자꾸 광고해준다고 떨어졌어. 웃긴 거는 교회도 나갔어. 왜냐면 그분한테는 요것이 단 하나의 믿음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지, 그렇지? 사마는 기부수 생각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 믿었다. 하나님의 존재. 보통 이렇게 많이 듣는 걸 하지만.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2번 같은 경우는 좀 가능하다면 목소리로 듣고 싶거든. 나는 이게 올바른 믿음이라 생각한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혹시 한번 얘기해볼까? 아,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사는 거. 그것도 좋은데 그건 믿음의 결과이지 않을까? 무엇을 믿었을 때 그런 삶이 가능해질까? 아,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볼게. 그 20년 동안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십자가를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또 살짝 애매해지는 것 같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해나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흔드는 이유는 하나야. 잘 세워주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흔들림에 같이 마음껏 흔들리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네. 믿음이란 뭐지? 같이 흔들리면 좋겠고. 다음 주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이런 질문. 한번 따져. 어쨌든 교회 나오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을 수도 있고 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 어쨌든 매주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닐까? 그럼 된 거 아닐까? 에 대한 대답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모든 시간 마무리할게요.